자, 취소에서 위법 판례를 기준시네요. 위법 판례를 기준시는 특히 문제가 되는 영역은 기속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수 있어요. 많이 쓸건 아닙니다. 위법 판례를 기준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신청 시에는 적법했는데 처분 당시에는 법이 개정됐을 때, 특히 법이 개정됐을 때 문제가 돼요. 사실 상태, 법률 상태 변경 시, 처분 시냐, 판결 시냐 또는 신청 시냐도 있어요. 원칙은 처분 시 예외적으로 계속효, 미집행, 줄여서 개미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원칙은 처분 시. 근데 이거 많이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처분 여기는 처분 시, 판결 시는 위법 상태 배제, 판결 시 보면 되네. 항상 처분 시죠.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특별한 사정은 뭐예요? 합리적 이유 없는 절차 지연, 시행령 위반 이런 경우에 처분 시가 아니라 신청 시가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었죠. 그게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낫다. 항상 판례로 가는 겁니다. 거부 처분일 때는 좀 논란이 있지만 관철됩니다. 판례에 따라 뭐 똑같이 처분 시가 돼요. 여기 뭐 많이 써 있기는 하지만 거부 처분일 때 위법성 판단 시기가 처분 시냐 판결 시냐 처분 시설 얘기할 때 인용 판결이 있어도 처분 후 사정 변경에 다시 거부가 가능해서 권리구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재판 불신을 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죠. 다쓸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판례에 따른 답을 맞추는데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판례는 처분 시를 취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거부 처분일 때 논란이 조금 있긴 해요. 그 정도. 위법 판단의 기준시라는 쟁점만 찾아내도 제가 볼 때는 반은 성공한 겁니다. 사실 때, 법률 상태, 처분 시, 판결 시, 계속 교 미집행. 여기는 안 칠게요. 너무 여기 보세요. 절충성 원칙은 처분 시에 설 예외는 너무 많죠. 이렇게 너무 많은데 다 치면 안 치는 일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동그라미가 있더라도 형카펜을 칠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한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요 의미가 없어요. 많이 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띄엄띄엄 있어야 돼요. 필요하면 나중에 치면 되는 거죠. 사실 학설은 우리 많이 쓰기 힘들어요. 여러분 실전에 가면 절충설은 유보문 처분 시 인용 판결 여부는 판결 시에 결정하는 거. 취소가 동일. 처분 시로 보는 거죠. 자, 행정의 적법성 통제 및 국민의 권리 구제, 항고성을 기준 고려할 때 위법성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자. 그냥 판례로 가면 돼요. 판례 처분 시. 자, 뭐 학살 다툼은 이렇게 있지만 취소가 동일하게 처분 시로 가자. 법원은 의뢰 CF 소송 사업 위법 사유가 발견되다 보니까 면허, 사업 면허 처분을 취소하고자 했는데 이미 많은 시민이 법을 이용하고 있대요. 취소를 아니야 취소 판결 안할수 있는가? 이런 걸 사정 판결로 부르죠. 옹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이유 있는 게 뭐예요? 청구가 타당하다? 인용해줘야 될 사안, 즉 처분이 위법하다는 얘기겠죠. 위법한데 취소하려고 보니까 현재 공공분위에 반하지 않는 이럴 때 기각 판결을 할수 있겠느냐? 사전 판결. 질문 형태를 아는 게더 중요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사정 판결이 조문만 정확히 알면 돼요. 조문 베끼면 되니까. 조문에 없는 것들만 나중에 체크해서 보면 되겠죠. 여기는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예요. 그래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28조에 다 있는 거죠. 처분이 위법하고 그리고 현재의 공익에 반하고. 근데 이건 없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시.
사전 판결이 필요는 판결시. 판결체가 없어도 돼요. 없는 요건만 추가합니다. 유보범은 취소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 변경하는 것이 현재의 공의에 반하면 공익 우월성이 인정되는 거죠.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사전 판결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직권으로도 할수 있고 또는 이익형량을 해야겠죠. 엄격한 이익형량이 필요하겠네요. 법과 전문대학 설치 예비인가 관련해서 전라도의 어떤 대학에서 논란이 있었죠. 그 정도 사전 판결 가능성. 법원이 셰퍼스 운송 선면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취소 판결하는 것은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에게 중대한 불이익, 현재 공공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전 판결할 수 있다. 자, 나머지 요건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시 사전 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체를 기준한다는 이 요건 정도는 기억하십니다. 법치주의 중대한 예외, 엄격 해석이 필요하다.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중대한 예외다. 엄격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비교형량 해야죠. 이익형량 해야 될 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무효동 확인 소송에 사전 판결이 적용되느냐. 자, 행정 심판법에서는 명문으로 금지시키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부정선은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애시당초 효력이 없기 때문에 뭐 존속시킬 게 없는 거죠. 긍정선은 무효취소의 구별이 상대적이라고 보는 거죠. 기성의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효의 경우에도. 자, 그렇지만 법치주의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엄격 해석해야 되니까 이런 중형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애시당초 효력도 없으니까 효력을 유지시킬 것 자체가 없다는 거죠. 무효 취소의 구별 상대와 무효인 경우에도 공익사항 기성세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일부 취소 판결. 우리는 사회 때 유사하게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사회 때 문제네요. 지방결정청장 북송전면을 일부 취소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능성, 일부 취소 가능성이 있느냐. 민법에서 많이 배우죠. 유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 특정성, 그리고 한계로서는 본질적 부분인지, 재량권 행사의 취지에 어긋나는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남은 행위가 유지할 의사가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면 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이면 그 본질적인 부분을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 행사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위에 밑에 내용은 논리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핵심 키워드는 가분성 특정성이죠. 그리고 본질성. 본질성은 행정청의 가정적 의사, 객관적 의사로 일부 취소되거나 남은 행위에 대한 가정적 유지 의사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죠. 일부 취소할 수 없다. 관련된 판례를 써줄 필요는 있습니다. 금전부과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가능성. 조세부과 처분 같은 기소일 때는 잘못 산정이 됐다면 그 일부만, 초과하는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있겠죠. 이에 반하여 과징금 같은 재량 행위는 재량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일부 취소를 부정합니다. 전부 취소를 해야 돼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될 거. 기소행위 무조건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 자료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 확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죠. 기소행위인 경우에도 일부 취소가 부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로 적정한 금액 확정이 가능하지 않을 때 기억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조사부가 처분은 기소행위로 긍정, 과징금은 재량행위로 부정.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소송 자료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 확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부 취소 가능성, 가분, 복수 운전면허 대신 후발적 사정, 강화상 철회, 실질적 가능성이 없다면 부당결부금지, 비례원칙에 반해서 위법.
승소판결 받을 수 있다. 공무원급 해임처분 인용판결 확정 별도의 처분 없이 지위회복 이후를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건 형성유예이죠. 후속 조치가 필요 없이 법적 효력이 완성되는 건 자, 개정 처분이란 말은 쟁송이 계속 중인 처분입니다. 개정 처분 또는 체결이 취소 판결 확정될 때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건 형성유예라고 하죠. 그 내용으로는 형성유, 소급효, 대세유가 있습니다. 형성유란 개정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 후속 처분이 필요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소급효, 대세요. 형성효는 판결 또는 재결의 효력에 따라 법률관계가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필요 없고 후속 조치를 했다면 단순 사실행위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형성효. 형성효, 소급효, 대세효. 형성효, 소급효, 대세효. 언젠가 쓸 날이 있으니까 취소 판결의 효력과 취소 재결의 효력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용 판결의 형성력, 취소 판결의 형성력에서 별도 조치 없이 별도 못하네요. 별도 조치 없이 효과 발생. 임용권자의 별도 처분 없이도 지위가 당연히 회복된다. 자, 가장 중요한 기속력 나왔네요. 취소 판결 확정 후 행정처분은 재차 거부 처분을 발령했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에 조례가 개정됐대요.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었는데 적법하냐? 기속력, 의미 및 성질. 행정청 및 관계행정 등으로 하면 되겠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행정청 등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30조 1항 조문은 정확히 알아두세요. 판결의 취지란 단어와 기판력설도 있고 특수효력설도 있어요. 기속력은 자 기속력은 실체법상 효력으로서 인용판결에만 인정되는 특수효력설이 타당하다 본다. 즉 소송법적 효력은 아니죠. 그리고 인용판결에 한해서만 미치기 때문에 기판력과 다르다는 얘기죠. 내용 범위 소극적 효력 반복금지요. 적극적 효력으로서 원장회복효, 재처분효, 의무화하고 효력은 똑같습니다. 주관적 범위는 행정청, 관계행정청, 객관적 범위는 판결주문,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 중불라스 이유죠. 구체적 이유가 없어요. 판례는 이런 객관적 범위를 뭘로 확정하느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으로 판단한다. 실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처분 당시 위법 사항에만 미친다. 특수효력설. 자, 내용 범위 다 중요합니다. 뭐 이건 빼놓을 게 별로 없네요. 자,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실적 범위 다 알아둬야 됩니다. 기속력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시험에도 이미 나왔고 법정모의고사에도 수차례 출제가 됐죠. 적극적 효력 특히 거부처분일 때 재처분 의무가 문제된다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알아둬야 됩니다. 또 판례는 객관적 범위는 사실관계 동일성을 판단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앙선을 너무 많이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쳤지만 사실은 객관적 범위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판단한다.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법 판단의 기준 시인 처분시가 된다. 이게 지금 각각 다 문제가 돼요. 나중에 하나 더 친다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위법 판단의 기준 시 정도를 더 치면 되겠습니다. 위반 여부 절차 위법성일 때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즉 위법성을 보완해서 재차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판결의 취지에 맞는 재처분이 됩니다. 1단을 남용일 때는 적정한 재량 심사를 거치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실체 법상 거부 사유를 들면 기소 승인에 반하지 않습니다.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처분 시설을 취하기 때문에 처분 후 사실상태 법령 상태 변경 대부분 법령 개정이겠죠. 동일한 내용이 처분하더라도 위반 아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절차 위법일 때 적법 절차를 거치면 동일한 처분할 적정한 재량 심사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얼마든지 동일한 처분할 수 있다. 기소는 위반 여부 병행 재차 거부 처분은 처분 시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있다. 새로운 사정이 개정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시작한계 일탈 기소유예 저촉되지 않는 거죠. 적법하다. 기소유예 저촉되지 않으므로 자 주황색 너무 많이 칠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키워드 잡는 법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촬영하는 것도 상당히 힘드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TLS 학습법 누적적 복습이 가능해야 시험장에서 웃을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제가 어떻게든 버티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의 범위는 뭐 그렇게 다반지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문제 있진 않아요. 절차적 심리서를 취하면 기속유예의 범위를 응답음으로 본다. 결론만 좀 알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간접강제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요청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서 인용 판결이 확정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속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실효성 확보 수단을 재처분을 불행할 때 실효성 확보 수단은 간접강제죠. 간접강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34조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요건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문에 다 있으니까. 조문에 있는 거 분석하는 거예요. 전혀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취지에 반해서 기속유예 위반되는 경우. 이건 이제 판례사니까 알아두세요. 전혀 안 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유예 위반되는 경우도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된다. 배상금은 이행담보, 제재, 손배가 아니다. 심리적 강제 수단이다. 따라서 경과 후라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추심은 안 된다. 여기도 키워드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요. 제재나 손배 아니고 심리적 강제 수단이 있고 경과 후라도 이행하면 추심되지 않는다. 주황색이 좀 많네요.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한번 해보죠. 이 요건에는 사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4조 보고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 밑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판례 내용이니까 조문이 없는 거니까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익혀서 소음의 기재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간접강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기판례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무효 확인의 간접강제는요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입법의 불비를 보죠. 34조를 간접강제를 준용하고 있으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준용하는데 무효 확인에는 3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서 논란이 되는데 입법의 불리라는 비판이 있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뭐 민소에서 많이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으로 총론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